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의학 TV의 닥터 K입니다. 영화처럼은 아니지만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진드기에 물려 사망하는 경우가 뉴스에 종종 보도되는데요. 오늘은 진드기 때문에 생기는 제3급 감염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2009년쯤에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번뇨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렸을 때 감염돼요. 진드기가 몸에 붙어 피를 빨아먹는 동안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하면 감염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가 주된 원인이에요. 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전파도 가능해요. 하지만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도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나라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 중에서 약 0.5% 정도에서만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사람마다 면역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열이 나고 혈소판이 감소되는 질병입니다. 잠복기는 1, 2주 정도 되는데 초기에는 고열이 나고 피곤하고 머리나 몸 여기저기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요. 구토가 나오고 배도 아프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도 나타납니다. 혈액 속에서는 혈소판이나 백혈구가 줄어들고 림프절이 붓고 여기저기 피가 나는 출혈 등의 심한 증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은 약 2주 정도에 걸쳐 나타나며 대부분은 회복되지만 환자의 약 10에서 30% 정도는 다발성 장기부전이나 심한 혈소판 감소로 인한 출혈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진드기는 풀의 윗부분에서 대기타고 있다가 사람이나 동물이 지나가거나 옆에 오게 되면 몸에 딱 붙기 때문에 숲이나 풀밭에 바로 눕거나 앉지 않도록 하고 돗자리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너무 급해서 눈에 뵈는 게 없을 때는 좀 어렵겠지만 되도록 풀숲에 들어가 응가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아요. 진드기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몸에 바로 붙지 못하도록 밝은 색깔의 긴 옷을 입도록 하고요. 야외 활동을 하고 나서는 옷은 바로 세탁하고 샤워를 꼭 하면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세요. 주로 머리나 사타구니, 겨드랑이 같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흡혈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특히 잘 확인하고요. 그리고 애완동물로 인해 감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산책 후에 털이나 피부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나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무리하게 빼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좋아요. 혹시나 혼자 진드기를 제거해야 할 때는 핀셋을 사용해서 진드기 몸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에 박혀있는 머리 부분까지 완전히 제거하도록 합니다. 머리 부분이 남게 되면 침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진드기를 제거하기 어렵거나 제거했지만 이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또는 진드기에 물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야외 활동 후에 열이 나거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